가장 많은 자살자를 기록한 마포대교가 생명의 다리로 탈바꿈한 놀라운 변화는 국내 한 광고회사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됐습니다. 천억 원의 매출 신화를 기록한 스팀 청소기는 평소에 물청소가 불편했던 한 가정주부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했고요. 이처럼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와 발명, 특허는 우리 주변에서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는 남성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발명에서 여성들의 활약이 돋보이고 있는데요.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생활 속 아이디어로 특별한 발명품을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이 같은 여성 발명가들은 경제 성장에도 아주 크게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창조경제 시대의 선두주자라고 불리는 여성 발명가들의 활약과 이들의 지식을 개발도상국에 전수하는 시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설 기자, 역사적으로 위대한 발명가들 중에 여성 발명가를 찾기란 사실 좀 어렵지 않습니까?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마스 에디슨, 또 스티브 잡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이르기까지 당대의 혁신을 주도했던 발명가들은 남성이었죠. 그런데 이제 최근에 여성이 이 분야에서 서서히 주목을 받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여성들이 발명과 특허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건데요. 네. 이 특허청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02년부터 2010년까지 전체 특허 출원은 평균 7%가 늘어났지만 그중 여성의 특허 출원은 14.5%나 늘어났습니다. 또 같은 기간 전체 특허 등록 건수도 평균 6.9% 증가한 반면 여성의 특허 등록은 16.7%로 확연히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네. 네, 확연히 높아졌네요. 남성의 전유물로만 생각됐던 발명 분야에 여성의 참여율이 좀 늘어난다니까 반갑습니다. 또 여성들의 발명품은 좀 특색이 있을 것 같은데 좀 여성들의 특색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여성들이 많은 만큼 일상 경험에서 찾아낸 실용적인 생활 발명품들이 즉각적인 호응을 얻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취재를 해보니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관찰력으로 만들어진 발명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발명품으로 특허를 취득해 창업을 하기도 했는데요. 생활 속 불편함을 특별한 가능성으로 바꾼 여성 발명인들을 만나봤습니다. 틈새를 최소화한 안전 경첩입니다. 일반 경첩과 달리 문이 닫힌 상태에서 벌어지지 않고 그대로 열리게 해 틈새를 최소화했습니다. 손을 넣어도 끼이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문틈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다치는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 딸이 어렸을 때 문에서 손을 다쳐가지고 손톱이 빠진 예가 있어요. 그래서 그 공법을 터득을 해가지고 이 안전 경첩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플러그를 누르는 것만으로 전기를 아낄 수 있는 멀티탭도 있습니다. 스위치 방식보다 더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고 플러그를 꽂고 빼는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발명품에는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여성이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만들어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여성 발명가들은 일상생활에서 나온 아이디어를 통해 특허 출원 고도 성장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국여성발명협회를 처음 맡았을 때 회원 수가 한 100여 명 정도였고요. 지금 한 4,5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2001년부터 13년까지, 12년까지의 10년간의 통계를 보면 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특허 출원율이 27.7% 늘었는데 여성은 127% 늘었습니다. 여성 발명인들의 활약은 특허에 그치지 않습니다. 시장에서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 겁니다. 취업난 속의 젊은 여성들이 발명을 창업이나 사업으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지퍼를 연결한 파우치를 만들어 지난해 특허를 받은 남지아 씨. 독특한 디자인과 실용성으로 20, 30대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화장품을 굉장히 좋아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화장품을 막 아기라고 부를 정도로 너무 좋아해서 제 아기들이 막 이렇게 부딪히고 이러는 게 싫어서 파우치를 이렇게 지퍼를 열었을 때 막 뒤적뒤적거리지 않고 앞에도 열리고 뒤에도 열리고 밑에도 열리고 다 열려서 내가 여는 데가 입구가 되는 파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나만의 디자인을 갖고 싶다는 생각에 디자인과 실용 신안을 획득했고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1인 창업을 했습니다. 항상 카피나 이런 거를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내가 밤새서 열심히 준비해서 만든 이것이 누군가가 나를 베끼거나 혹은 유사품이 나와서 나한테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특허를 준비를 하게 됐는데 알아보니 뭐 디자인 등록권, 상표권 이런 식으로 보호가 된다는 걸 알게 돼서 네, 등록을 하게 됐어요. 이처럼 높은 취업 장벽과 결혼 후 경력 단절로 재취업이 힘든 여성들에게 발명은 새로운 돌파구가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의 발명품이 실생활 활용도가 높다며 시장성과 대중성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습니다. 참 섬세한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구석구석 우리가 이렇게 막 피부로 느끼면서도 그냥 지나쳤던 그런 문제들을 해결한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해결이 되면 시장에서도 굉장히 빨리 먹혀요. 그러니까 나온 거 보면 대수롭지 않은 것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상품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나오면 그냥 맞아 이거 필요한 거였어 하는. 여성 발명인의 활약이 돋보이자 정부에서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한국여성발명협회를 통해 여성들의 발명과 지식재산 획득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지난 2002년부터 발명진흥법에 여성 발명 활동을 촉진하는 내용을 포함시키고 이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국고 지원을 받아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발명으로 가져가고 싶은, 구체화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서 시행착오를 겪지 않게 그러면 발명을 어떻게 구체화시키는지 그걸 또 어떻게 권리, 특허라는 권리로 마련해서.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점도 많습니다. 한국여성발명협회의 연평균 예산은 17여억 원. 남성에 비해 대출이나 투자 지원이 어려운 가정주부에게는 창업하기까지의 금전적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예산으로 여성 발명인의 창업을 지원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갖고 있는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선입견을 해결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여성들이 지식재산 필요성에 주목하게 되면 여성은 물론 자녀 교육을 통해 아이들도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어머니나 여자분들이 창의적인 생각을 갖게 되니까 아이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 교육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겁니다. 틀에 갇히지 않는 벗어나는 사고방식을 인정해 주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라의 미래가 발전합니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여성들에게 지금 이런 여성 거 발명하는 단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선은 많은 교육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첫 번째 좋은 방법이고,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국가적으로 홍보 동영상 같은 걸 만들어서 방송 같은 데서 잠시 공익방송, 공익광고 같은 걸 해주는 게.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 있는 우리나라 여성 발명인의 활약. 하지만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발명과 지식재산에 대해 어렵고 힘들 것이란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끈기와 세밀함으로 무장한 여성 발명가들이 숨겨진 잠재력을 끄집어내 우리나라 경제활동의 주춧돌이 되기 위해서는 다방면에서의 지원과 교육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생활 속에 조그만 아이디어가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되는 것이 정말 그 신기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또 창업까지 해서 또 성공을 하고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을 보니까 여성들도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는데 단단히 좀 한몫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직장 생활을 하다가도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면서 경제활동과 단절되는데요. 그런데 발명을 통해 창업을 하거나 지식재산권을 갖게 되면 직장 생활을 하지 않아도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설 기자 말을 들으니까 정년퇴직이 빨라지는 현대사회에서 정말 발명이야말로 은퇴 없는 직장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같은 여성 발명인의 든든한 후원자가 있다고 하는데요. 세계 여성 발명 기업인 협회라는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좀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이 여성 발명인들의 국제적 네트워크이자 협력기구인 세계여성발명기업인협회는 네. 전 세계 여성의 창의성을 개발하고 또 나라별 지식재산의 격차를 줄이고자 만든 협회인데요. 여성과 경제 취약계층을
지식재산을 통해 경제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단체입니다. 현재 36개국에 50개의 단체가 활동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본부를 두고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이제 그 단체가 좀 많고요. 또 우리나라에 이제 본부가 있다고 하니까 내심 우리나라가 좀 세계 여성 발명인의 중심 뭐 이런 그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하기도 하는데요. 자, 설 기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여성 발명가들이 좀 크게 성장을 해서 또 창업을 하고 그런 노하우를 개발도상국에도 알려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건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직 대부분의 나라에서 여성들은 경제활동의 취약계층으로 손꼽히고 있죠. 이 때문에 세계여성발명협회에서는 이들에게 발명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로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의 주요 여성 인사를 초청해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발전 노하우를 전수하는 시간을 가진 건데요. 물질적 지원이 아닌 노하우를 전수해주는 일명 시드 프로젝트,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신문지를 말고 풍선을 불고 테이프를 붙여 기둥을 만듭니다. 3355 모여 앉은 참가자들이 서로 상의하며 탑 만들기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종이 접시를 두고 제일 위에 풍선을 올려 가장 높은 탑을 만드는 팀이 승리를 거두는 이 게임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창의성을 알아보는 간단한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팀이 풍선을 불어 가장 꼭대기에 올리지만 공기를 가득 담은 풍선 때문에 탑을 쌓기는 쉽지 않습니다. 풍선을 불지 않아야만 쓰러지지 않고 높은 탑을 쌓을 수 있는 겁니다. 풍선을 불어야만 한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강의를 맡은 지도교사는 같은 것을 보고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창의성이고 이것이 발명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다양한 방법으로 아이디어를 찾고 제한된 조건에서 그거를 최대한의 효과를 나타내는 이런 것이 창의력이라 생각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시드 프로젝트는 씨앗을 나눠준다는 뜻으로 개발도상국에 우리나라의 지식재산을 통한 국가발전 노하우를 전수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물질적 지원이 아닌 창의적 사고를 통한 경제력 창출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는 겁니다. 첫 회인 올해는 카자흐스탄과 키르키즈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의 여성 공무원과 교육 종사자, 그리고 기업인 25명이 초청됐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 시작하는 프로젝트고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 있게 하고 그 아이디어로 지식재산권을 만들어서 그 지식재산권을 거래화시키거나 사업화시키면서 경제력을 창출시켜주는 거였습니다. 시드 프로젝트에서는 지식재산과 발명에 대해 딱딱하고 어려운 강의가 아닌 직접 체험하고 이해하는 방식의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천연 화장품을 만드는 시간. 참가자들이 강사의 지도에 따라 한약재 성분의 가루들을 한 곳에 모아 섞습니다. 우리나라 특유의 한약재를 이용한 천연 성분의 화장품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천연 화장품은 들어가는 재료에 따라 다른 결과물을 가져옵니다. 때문에 참가자들이 자국에 돌아가서 각국의 환경에 맞는 재료를 첨가하면 새로운 화장품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발명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찾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굉장히 크고 거대한 것들만 발명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실제로는 주부로서 여성으로서 하실 수 있는 그 생활의 어떤 편리한 비법이나 기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발명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강의가 진행되는 동안 참가자들의 끊임없는 질문이 이어집니다. 남성과 이공계 종사자들의 전문 분야로만 느꼈던 발명이 여성과 일반인들에게도 도전할 수 있는, 도전할 만한 분야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Я поняла, что мыло могут делать не только химики и медики, а простые люди. Мы все можем делать сами, используя все продукты, которые у нас каждый день. 한국의 산업을 이해하고 배우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 딜라이트몰. IT 강국의 위상을 보여주는 듯 수많은 전자제품들이 전시돼 있습니다. 최신 스마트폰부터 노트북과 냉장고, 카메라와 동작인식 시스템이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카자흐스탄 여성기업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알만 샴바에바 씨는 한국의 IT 기술이 놀랍고 양국의 잦은 교류를 통해 카자흐스탄의 산업발전을 기대한다고 말합니다.
Сравнить сейчас буквально в процентном соотношении очень тяжеловато, но насколько на сегодня развита технология в Южной Корее, с Казахстаном она тесно связана. Даже в автомобильной, в электронике, в бытовой продукции она очень тесно связана, но моя страна, Казахстан, тем не менее хочу отметить, старается не отставать. 발명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한국 전통 문화를 통해 정신적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자리도 마련됐습니다. 우리 문화를 한 면을 단면이라도 들여다보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알 때 사람이 서로 다가온 문화적인 배경이 틀리면 굉장히 금피 친해지지가 않지만 그 사람과 같은 문화적인 배경을 갖고 있을 땐 떨어져 있다가 만나도 친해질 수가 있거든요. 소고 만들기와 풍물놀이를 통해 한국의 음악을 이해하고 특별한 언어적 의사소통이 없어도 서로 웃으며 어울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이제 코리아 халкы үрен йылы каршылады һәм дә күп хезмәт иттеләр. Шуң өчен Кореяда безгә каршылан адамларга күп-күп сау булсын әйтәбез. Үткәш мәдәнияте бар икән, шуңа безгә шулар күрсәтәләр. Танцад иттек. Шуң өчен күп-күп сау булсын әйтәбез. 2주간 진행된 시드 프로젝트는 한국 여성 발명의 노하우를 전하고 우리 문화를 체험하고 이해하는 다채로운 수업이 이루어졌습니다. 수료식을 마친 참가자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여성과 아이들의 창의력이 성장하고 그것이 결국 국가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В нашей стране реализуется программ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ая программа развития интеллектуальной собственности и инноваций, центры творчества, детского творчества, в которых мы воспитываем детей именно творческому подходу, креативному мышлению и изобретательству. 개발도상국의 한국형 여성 발명 씨앗을 뿌리는 시드 프로젝트. 지식재산 강국으로서의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더불어 우리 산업과 문화까지 전파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프로젝트로 개발도상국과 한국 간의 소통과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 (목소리) 물질적인 지원이 아니라 지식의 노하우를 전시해주는 그런 그 시드 프로젝트, 정말 그 의미 있는 그런 행사인 것 같습니다. 마치 그 저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날아서 먹이를 잡을 수 있게 가르쳐주는 뭐 그런 느낌이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특히 여성들의 지위는 남성에 비해 턱없이 낮은데요. 그런데 이번 기회를 통해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치우치지 않고 경제성장에 일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그 화면을 보니까 노하우를 전수하는 자리라고 해서 굉장히 좀 딱딱하고 조금은 좀 지루한 강의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화면을 보니까 이제 지식재산 창출과 중요성에 대한 강의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산업은 물론 또 문화까지 전파하는 그런 뭐 축제 자리로 보이는 뭐 그런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이번 시드 프로젝트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단순한 강의를 통한 지식재산 교육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와 산업 현장을 배워 좀 더 친숙하게 한국을 알아가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 지식재산도 공유하고 문화도 알릴 수 있는 일석이조의 프로젝트인 셈인 거죠. 네, 이런 행사가 좀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쭉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는 여성 발명인을 위한 노력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해외의 경우는 어떤지 궁금하고요. 여성 발명가를 위한 제도나 교육 등이 좀 잘 마련이 돼 있습니까? 해외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나라에는 여성 발명인을 위한 교육이나 제도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여성 발명의 필요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었는데요. 한 예로 폴란드의 경우 지식재산에 대한 각종 워크숍, 세미나,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고 폴란드 발명협회 등을 통해 최고의 여성 발명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이 남성에게 뒤지지 않고 창의적인 생각으로 경제활동에 일조하는 것, 바로 창조경제의 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노예 출신의 부모 밑에서 태어난 여성 발명가 세러 워커는 7살에 고아가 되고 20살에 과부가 되는 기구한 인생을 살았지만 절망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헤어로션, 헤어크림과 스타일링 머리빗을 발명했는데요. 여성의 잠재력을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는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세러워커 같은 여성 발명가가 나올 수 있도록 발명 관련 단체는 물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다혜 기자 수고했습니다. 박상원의 와이어나우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더욱 알찬 과학적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